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로그입니다. 오늘은 카니버 식단을 할 때 흔히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인 설사에 관련하여 이유 7가지와 처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사는 카니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며 보통 일주일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다가 카니버를 시작한 경우, 가공식품을 많이 먹거나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던 사람들에게는 설사가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인슐린 레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신장이 물을 배출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가 부족할 경우, 소화 과정 중 위와 소장은 효소와 여러 물질로 단백질을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개별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관여하는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몸에서 소화 흡수되어야 하는 방법으로 소화되지 않고 이때 설사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평소 단백질이 적은 식단을 해왔던 사람들이라면 단백질에 관여하는 효소를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저지방 식단에서 카니버 식단으로 간 경우, 담즙이 지방 분해에 관여하는데요. 평소 저지방 식단을 하던 분들은 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고지방 식사를 할 경우 장에 담즙산이 더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 민감성에 의한 경우, 순 카니버어 3단계 식단이 아닌 유제품을 섞어서 하는 식단일 경우 락토스, 카제인이 사람에 따라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내 세균 환경이 변화하면서 생기는 현상인 경우, 카니버어 식단은 장내 미생물 상태를 4일 안에 변화시키며 이것이 첫 주 안에 설사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인공 감미료를 쓸 경우, 순 카니버어에서는 설탕 및 인공 감미료를 쓰지 않지만 혹 사용하는 분들의 경우 이것이 설사를 발생시킵니다. 아세설팜, 아스파탐, 네오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에리스리스톨, 만니톨, 소르비톨, 자일리톨 같은 설탕 알코올이 이에 포함되며 이것은 물을 장으로 끌어들이고 가스, 부종, 그리고 설사를 유발하는 장내 박테리아에 의해 발효됩니다. 일곱 번째, 영양제가 과한 경우, 자신이 평소 복용하고 있던 영양제가 있다면 카니버어는 육류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흡수하기 때문에 영양제와 함께 먹었을 때 미네랄 과다로 설사가 나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인슐린 레벨, 두 번째, 소화효소 부족, 세 번째, 음식 민감성, 네 번째, 담즙, 다섯 번째, 장내 세균 변화, 여섯 번째, 인공 감미료, 일곱 번째, 영양제 과다로 설사가 나는 이유 7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관련하여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평소 섭취하는 영양제를 끊어보거나 줄여보세요. 두 번째, 마그네슘을 평소 섭취하고 있다면, 특히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형태라면 중단하거나 마그네슘 글라시네이트 형태로 바꾸세요. 세 번째, 소화효소를 식사 전에 섭취하세요. 프로테아제, 리파야제가 함유된 효소를 섭취하세요. 평소 섭취하고 있었다면 3배수까지 늘려서 식사 전에 섭취하세요. 예를 들자면 6000 리페아제 액티베리 유나이트 LU. 네 번째, 위산 보충이 필요할 경우 베타인 HCR를 섭취하세요. 다섯 번째, 고탄수화물 식단 또는 저지방 식단을 하다가 카니버어를 시작할 경우 초반에는 탄수화물을 천천히 줄여나가시고 단백질을 40% 이상 섭취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평소 단백질이 적은 식단을 해왔던 분들이라면 단백질 비율을 낮추고 지방 비율을 높이세요. 일곱 번째,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지 마세요. 여덟 번째, 카니버어가 자리 잡히고 나면 순 카니버어만 하세요. 오늘은 카니버어를 할 때 설사가 나는 이유와 해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늘 감사합니다. 안녕!